요 며칠 사이에는 표정만 봐도 이분이 어느 당 소속이신지 알 것 같아요. 이상민 의원은 조금 어두우시고 나경원 전 의원은 활짝 웃고 계시고. 글쎄요, 활짝 웃는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사실 요새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. 아, 왜 그러세요? 다 아시다시피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건 아니라고요.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무게 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잘 하셔야 될 텐데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. 그런 걱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이쪽에선 좀 웃음이 피어나고 이상민 의원은 좀 어두우시고. 아, 이 의원님. 네. 그 선거 날 밤잠 주무셨어요? 아니 꼬박 밤을 샜죠. 꼬박 세우셨어요. 예. 일단 출구조사 발표가 딱 났던 그 순간에는 민주당은 환호하시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당황하셨잖아요. 그렇죠. 뭐 저희가 뭐 10% 이기네, 8% 이기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해놓은 게 있어서 0. 몇 프로를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.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막 10%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갔었어요. 12시 반 넘어서 역전을. 네, 그러니까 예. 공식적으로는 하니까. 그랬는데 그게 사전투표함을 먼저 여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도 얼굴이 굳어졌죠.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받았을 때는 한 10시 반 정도 되니까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서 본투표가 열리면서는 분위기가 달라져서 저희가 사전투표를 독려했지만 저희 지지자들은 선거관리의 부실 부분 문제를 계속해서 걱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본투표를 더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자리가 좀 비었다가 어쩐지 한 분씩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런 게 좀 정보가 있으셨군요. 아 처음에는 너무 다 가버리셔갖고 방송사에서 잡으려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예. 이긴다고 막 그래갖고 보냈대요. 그냥 본인은 들어오라고 이긴다고 채우라고. 이긴다고 본인이 그냥 뿌렸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처음에 낙담했다는 거예요. 반면에 송영길 대표는 치솟는 그 저 득표율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. 푹 주무시라고 이겼다고. 폭발전한 거. 아니 이제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었죠. 사전투표서는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얻을 거고 본투표는 뭐 그보다는 못할 것이다. 그랬으니까 이제 본투표에서는 깎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, 그 0점 몇 차이가 12시 반 넘고서부터는 계속 유지됐잖아요. 그랬죠. 아, 그래 나중에 한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네. 어서라도 갔다가 좀 메꾸고 싶더라고요. 얼마 안 되는데 네,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면 대출도 가능한데.